자, 뉴스삼 이제 세 가지의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뭐 줌으로 연결되어 있으시니까 오늘은 제목 정도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바로바로 우리 김프로님이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군요. 네. 네, 어떤 뉴스입니까? 뭐 우리 정프로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프로 지금 청약 가점 그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84점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아, 84점인 걸 알게 됐구만. 네. 근데 제가 아마 무주택 기간이 좀 짧아갖고, 그게 좀 자녀나 네. 이런 거 다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이 좀 짧습니다. 아유, 저는 뭐 청약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니까, 뭐 사실 저도 만점이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만점 맞기가요. 거의 불가능하겠던데. 무주택 기간에다가요. 내가 보니까,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되면 32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양 가족이 6명 이상 되면 35점. 이게 정프로 기준으로 하면 2명 더 놔야 되는 거죠. 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이렇게 해서 84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프로가 한 60점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뭐 대충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턱도 없죠. 네. 청약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예. 부동산인데, 청약의 경쟁률, 가점, 계약률이 다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다운, 말 좋아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영어이긴 합니다만은, 세 가지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일단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1월에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5.5:1로 작년 평균, 작년 1월 아니고 작년 12개월 평균인데 이게 19.7:1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라는 건 작년 12월, 11월도 포함이니까 네. 이게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여기도 31.0:1에서 17.4:1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움찔한다는 겁니다. 네네. 아 이게 묻지마 청약 그 통장을 써야 된다라는 분위기에서 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잡힌다라는 거죠. 서울 경쟁률을 한번 보면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64:1이었습니다. 작년 평균이. 근데 이게 34:1로 뭡니까? 이게 뭐 한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청약 통장을 쓰는데 좀 조심조심한다. 예를 들은 겁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같은 경우, 강북구도 많이 오른 데거든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됐던 데인데, 북서울 자이 플라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미아 3구역 재개발인데, 당첨 가점이 최저 54점, 물론 38 제곱미터, 이게 굉장히 작은 아파트입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작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 가점 평균이 60점이었는데, 이거보다도 6점이나 낮으니까, 정프로도 만약에 지금 청약 통장을 쓰신다면, 이런 정도의 아파트는 아마 당첨 가능권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분양 단지에서 9억 원을 넘는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네. 제곱미터 주택 이게 30평대 아닙니까? 네. 당첨 최저 가점이 56점에서 58점으로 모두 50점대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뭐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인을 올해부터 이제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 대출 시에도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른바 DSR 규제가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캐시플로우를 생각해보면 청약을 할 수 있는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데다가 최근에 서울 수도권도 이제 하락 반전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을 쓰는 분들이 이제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네. 여기다가 초기 분양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 후 3에서 6개월 내에 계약하는 비율인데 이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였거든요. 어차피 줍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분양 받으면 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93.8%에다가 같은 해 2분기에 98.3%, 3분기에 97.9%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초기 분양률이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던 게 수도권인데 이게 경기와 인천이 이제 91% 이런 정도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동호수를 보고 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분양 그 입주를 포기한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층이 됐건 뭐 예를 들면 동호수가 안 좋아도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낮은 게 보통이고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저 주변 시세의 반 가격이니까 로또 아파트라는 얘기를 그쵸.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는 거는 착오를 제외하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계약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 그러면 이런 계약을 안 하는 물량을 모아가지고 청약을 다시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무순위 청약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청약 통장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무순위 통장의 그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 그러니까 송도 네. 아파트 단지. 네네네. 거기에 송도 자이더 스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꽤 입지가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9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은 그야말로 로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송도 지역에서도 9대 1이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 매매 시장의 어떤 하락 반전과 분위기가 조금 냉각되는 분위기가 이제 청약 시장으로도 옮겨 붙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잡힌다고 그러죠. 이게 아마 청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어감이 뭐냐면 청약은 곧 줍줍이고 로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죠. 분양 시장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 저 공모주 청약 시장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올해는 이런 청약은 줍줍이고 로또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인식을 조금씩은 바꿔 주셔야 되는 그런 때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파트 이 부동산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잘 좀 지켜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희귀 자원이나 광물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인도네시아가 이런 거 많이 생산하는데 여기서 지금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배터리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원자재 중에 니켈이죠. 니켈. 네. 네, 니켈의 주요 생산국이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니켈을 비롯한 주요 이 광물의 수출 제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켈도 그렇고 보크사이트와 구리까지 추가적인 수출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복사이드도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하면 우리가 박자를 많이 쓰잖아요. 동박,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박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알루미늄의 이제 원재료가 되는 게 복사이드인데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니켈 가격 및 재고 추이입니다. 이 니켈이라는 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저 니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작년 2, 3월 달에 16,000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 23,000달러를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더블까지는 아닙니다만 원자재 가격으로 치면 한 7, 80% 이제 가격이 오른 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니켈 가격 재고 추이는 니켈 가격 재고 추이를 보면 가격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수급이 이제 타이트해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요는 뭐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뭐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뭐 우리도 경험합니다만은 계속 증설 들어가고 또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수주 같은 걸 보면 뭐 2조, 3조 뭐 이런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니켈을 비롯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이 광물의 수요는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뭐 니켈 광이나 알루미늄 광이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말에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이제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달 11일에 2022년 복사이드 그리고 2023년 구리를 수출 중단한다는 계획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인구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나라인데 한번 그 자카르타나 이런 데 방문해 보면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력이라든지 뭐 자원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존재감이 별로 없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의 존재감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으로의 어떤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의 무기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제가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 LG에너지솔루션하고 현대기아차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에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짓는다 이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그 니켈 이런 거 수급 원활하게 하려면 밖에서 갖고 가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차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서 아세안 지역으로 차를 수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의 현대 기아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공장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합작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배터리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현대차 공장으로 바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본국에서 생산하는 니켈 같은 것들을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죠.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자동차 공장도 만들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셈법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마 이런 추세, 그러니까 자원을 무기로 해서 본국의 어떤 제조업 기반을 늘리려는 추세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웬만한 개발도상국, 신흥국은 비교적 같은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있는 미국이나 혹은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현지화를 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인도네시아는 양수 겸장이 가능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재료도 있고 네. 또 인도네시아 자체의 내수도 적지 않은 데다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그 역내 수출했을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좋은 생산 거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대기아차 혹은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을 하는 기업체들은 아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야 2차 전지 산업 특별히 이제 LG엔솔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원재료가 올라가면 과연 확보된 이익의 규모나 퀄리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함께 해보게 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걸 가격에 좀 잘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뭐 독점력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워렌 버핏은 뭐 투자의 현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에 아침에 이제 장우석 부사장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해맑게 웃는 걸 봤는데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로 아 드디어 나스닥이 한 자릿수 9. 몇 퍼센트 빠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네. 며칠 동안 반등을 해가지고 9. 몇 퍼센트가 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죠. 워런 버핏은 연초 이후에 재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론 머스크는 무려 세계 제1의 부자이긴 합니다만은 연초 이후에 무려
3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40조 정도 되는 돈이 네.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2등이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인데 이거 LVMH 회장님이죠. 네. 뭐 명품이라고 하는 그 유명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헤네시도 갖고 있고 뭐 루비통도 갖고 있고 이런 분인데 아이고 이런 분들마저도 105억 달러 줄었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84억 달러. 빌 게이츠도 역시 91억 달러. 래리 페이지 18억 달러. 래리 페이지 뭐 세르게이 브린 이거 다 구글 창업자들이고요. 근데 유일하게 연초 대비해서 미국 전 세계 부호들 중에 자산이 51억 달러가 는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다. 예. 대단하죠. 근데 왜 늘었냐? 그 밑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죠, 당연히. 기간 중에 한 5% 올랐는데 이 버크셔 해더웨이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뭐 그 섬유 회사였죠. 직물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를 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회사로 전환하고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버크셔 해더웨이의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디냐. 애플인데 42.78%입니다. 물론 이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오픈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이거 뭐 아시죠? 케첩. 케첩하고 네. 또 뭐. 뭐 제과 이런 거 만드는 데고 무디스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이거 우리를 치면 SK텔레콤 같은데 US 뱅콕 여기도 은행이고요. 다비타 뉴욕 멜론 은행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플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 중에서 많이 안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워낙 실적이 이제 좋은 게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간 중에 이 포트폴리오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수익률, 즉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는 오히려 5%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런 버핏의 그 재산도 줄질 않고 51억 달러나 기간 중에 늘었다는 건데요. 워런 버핏이 세계 7위의 부자인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했던 좀 차원이 다른 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세계적인 부호들은 자사주를 가지고 이제 부의 이제 척도를 삼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 오르면 세계적인 세계 부호 수준에서 더 약진하고 빠지면 추락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워런 버핏은요 당연히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버크셔 헤더웨이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류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는 거. 거기다가 또 역대급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의 퀄리티는 한 주식의 자사주에 몰빵이 되어 있는 이들 부호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부라는데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계좌에도 정말 운이 좋아서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뭐 NFT다, 뭐 메타버스다, 또 2차전지다 이런 것만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죠. 네. 아, 내가 쓸데없이 왜 이렇게 철강주도 갖고 있고 은행주도 갖고 있고 하물며 삼성전자, 현대차는 왜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포트폴리오 위력이라는 게 이 세계적인 부호들의 어떤 순위를 결정짓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퀄리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별을 준다라는 거죠. 물론 기업이라는 게 큰 안목, 긴 안목으로 보면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까지처럼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포트폴리오로서 부를 축적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할 때도 이런 버핏류의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플도 갖고 있고 코카콜라도 갖고 있는 건데 이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 과연 어떤 회사가 애플의 아이폰이 만들고 있는 그 생태계를 침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회사가 이 코카콜라를 우리의 입맛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리가 저 워런 버핏이 애플을 처음 산 게 2016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애플 다 됐나 보다. 아, 저 어르신께서 살 정도면 네. 아, 애플 다 됐나 보다 이런 말씀도 했고 반대로 아, 워런 버핏도 다 됐나 보다. 그렇게 IT 쪽에 부정적으로 하다가 애플을 사네.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의 무서움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뭐냐면 2016년도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무려 42.7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애플에 베팅을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하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라는 게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도 아닙니까? 그죠? 네. 거의 아이폰이 나온 10년 이후에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하는 건 그 기준이 뭐냐? 아, 애플의 아이폰과 소비자들이 이분이 한 용어로 하면 스티키, 그러니까 접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의 혁신성과 투자자, 즉 소비자들 사이가 굉장히 밀접하게 본딩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이른바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기업의 경제적 해자의 척도라는 거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카콜라 언제 팔 겁니까? 얘기하면 안 판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코카콜라와 소비자들의 입맛을 절연시킬 수 없을 정도의 스틱 붙어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접착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 그 제품과 서비스나 제품과 우리 소비자들 간의 어떤 접착력을 어떤 관점에서 볼랜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과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 얼만큼 많은 접착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이 접착력이 높은 스티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를 좀 잘 알고 있다면 3% 주식부터 사겠군요. 아, 또 우리 시청자와 우리가 또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스티키. 네, 욕심이 나시나 봐요. 네. 네. 우리 스티키 시청자분들 잠시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계속 스틱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저 김프로님 잠시 이제 좀 쉬시고요. 이따 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뉴스 3 보여 다 했나요? 아직 그만하세요. 형님도. 다 했구나. 난 두 개밖에 안 하죠. 뉴스 3 다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잠시 저희는 또 저희 컨텐츠 네. 좀 하고 나서요. 또 그때 인사드릴 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때 한번 불러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